육군사관학교. 자, 이 육사 앞에서 역사전쟁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 수배는 절대 아니에요? 육군사관학교에 어떻게 공산주의 활동했던 놈 형상이 들어가? 폐쇄하라! 이곳은 육군사관학교 앞입니다. 육사 교정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일제강점기에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영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내일은 홍범도 장군 서거 80주기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국방부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 밖으로 옮기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사실상 퇴출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왔고요. 국방부가 흉상 이전의 근거로 내세운 건 장군의 공산주의 이력이었습니다. 정말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자였을까요? 1868년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홍범도 장군. 산포수 시절부터 총을 잘 쏘기로 유명했습니다. 일제가 명성황후를 살해한 1895년 이후 일제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하고 27살 때부터 의병대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홍범도 장군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셨거든요. 일찍 부모를 여의고 그 머슴이라든지 노동자라든지 또 절의 행자성으로 굉장히 어렵게 크셔서 우리 국가나 민족으로부터 또 우리 사회로부터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 분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그 의병이나 독립군을 일으켜서 우리 위기에 빠진 국가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항일투쟁에 나선 분이거든요. 1920년 홍범도 장군은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으로 봉오동 전투를 지휘했는데요. 골짜기 매복작전을 통해 일본군 157명을 사살하는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한 독립전쟁 역사상 최초의 승리였습니다. 대죽었습니다, 일본. 아, 그때 막 그 수레로 일본군 시체 네. 나르고 그랬죠. 그래. 몇 수레나 돼요, 뭐? 한 작업까지 갔다 오고. 그래. 아. 그래, 말은 일본까지 갔다 와요. 끝났고 후에는 그 신체가 기땅 맺혔습니다. 그때까지. 홍범도 장군은 독립군 역사상 가장 큰 전과인 청산리 대첩에도 제1연대장으로 참전했습니다. 김좌진 장군과 함께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전투가 없는 기간엔 군 자금 마련을 위해 광산에서 일했다는 홍범도 장군. 1922년 소련에 입국하며 낸 서류에 직업은 의병 28년, 입국 목적은 고려 독립이라고 썼습니다. 28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직업적으로 더군다나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항일 무장 투쟁에만 종사했다는 게 28년이에요. 스스로 투쟁이 기간의 측면에서 볼 때도 그렇고 그 투쟁이 아주 치열하게 싸운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거의 뭐 비교할 수 있는 인물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정도로 특별한 존재, 정말 그런 중요한 지위를 지휘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의 무장 투쟁을 두려워한 일제는 장군의 아내를 붙잡아 남편을 전향시키라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거부하고 버티다 고문 끝에 감옥에서 숨졌습니다. 아들도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16세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날 장군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때 양순은 중대장이었다. 5월 18일 12시에 내 아들 양순이 죽었다. 홍범도 장군은 아내와 큰아들을 잃고 일본군에 쫓겨 고국 땅에서 멀어졌고 1937년 소련 스탈린에 의해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됐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작은 마을에서 병원 경비와 극장 수위로 근근히 살다 조국 독립 2년을 앞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생전 그가 부하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 독립을 최후까지 힘을 다하여 외쳐 죽은 뒤에야 그쳐야 한다. 2018년 3월 1일 육군사관학교는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을 세웠습니다. 독립군 양성소인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광복군 초대사령관 지청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의 주역 홍범도, 김좌진, 이범석 장군입니다. 학교 교장인 화랑대 충무관 앞에 설치한 가장 큰 이유는 육군사관학교가 의병, 독립군, 광복군의 정신을 이어받고자 하는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흉상을 건립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5년 만에 국방부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에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공산주의 세력과 맞서서 싸워야 될 간부를, 장교를 양성하는 육사에 공산주의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공산주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 분, 또 돌아가실 때까지 공산주의자로서 행세하신 분에 대해서 생도들이 격려하고 다닌다는 것은 맞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1927년 장군의 소련 공산당 입당 등의 이력을 문제 삼은 겁니다. 육사 출신으로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던 박경석 장군. 그의 의견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철저한 보수예요. 뭐 김정은이 만난다, 김정일이 만난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내 공산당하고 싸웠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그때의 공산당하고 지금 공산당하고 그 연결시켜서 나쁘다. 이건 아주 무식한 소치야. 예비역 육군 준장인 박경석 장군은 독립군 항쟁사를 연구해왔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알면 공산당 가입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소련의 지원을 받았다, 소련의 뭐 공산당이다 하는 것은 그 당시 소련,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은 바로 아군이죠.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토벌에 도움을 준 우방국이었죠. 어제 적이 오늘의 우방이 되고 오늘의 우방이 내일의 적이 된다는 것은 역사의 순환 과정에서 흔해요. 그 당시 소련과 지금의 북한이 다르다. 그럼 다르지. 국방부가 5년 전 SNS에 올렸던 영상입니다. 자, 오늘 벌써 홍범도 장군을 소개할 시간이 됐네요. 일부 분들은 이제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라고 오해를 하신 분들도 있고. 오해지. 그러니까 소련의 상황을 잘 몰랐던 거야. 우리 강제 이주당하고 막 그런 눈물 나는 걸 잘 몰랐던 건데. 네. 이 영상은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만든 건데요. 최근 갑자기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장군에게 건국 훈장을 준 박정희 정부부터 지난 정부까지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입당 이력은 문제된 적이 없었습니다. 아, 이미 공산당이 가입한 것은 상을 1962년도에 건국 훈장 대통령장을 수여할 때부터 이미 그거는 다 기록적으로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건 문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그때도 안 되고 역사적으로도 그 문제를 삼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같은 그런 공산주의가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존재할지 누가 그걸 알았겠습니까? 홍범장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194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국방부가 내놓은 입장문은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공산주의 이력이라며 1919년부터 22년까지 빨치산으로 활동했다는 증명서를 근거로 든 것입니다. 국방부 기자단에서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빨치산 같은 경우도 이제 파르티잔에 넘어온 말이잖아요. 이거 비정규군이에요. 이 당시 우리나라 군대도 없고 국가도 없는데 이 당시 독립운동한 사람 다 빨치산이잖아요. 그때 활동한 걸 빨치산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참 부끄럽고 이게 천박합니까? 국방부 직속 군사편찬연구소에서 홍범도 장군에 대해 발간한 책입니다. 빨치산은 의용군을 뜻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국전쟁 전후로 북한 게릴라를 의미했던 빨치산과 다른 개념인데도 국방부가 무리하게 연결 지으려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래 원뜻이는 의병으로 번역하거나 독립군을 번역을 해야지. 빨치산을 번역하면 안 되지. 그건 러시아 말이니까. 이분에 대한 그분의 삶이나 활동 자체를 거기에다가 덧칠을 가해가지고 모독을 주고 이분의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엔 먹칠을 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전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는 좀 파묘와 다를 바 없는 그런 행위라고 이제 본 거죠. 또 하나의 쟁점은 이른바 자유시 참변. 러시아 지역의 자유시에서 1921년 공산 세력이 치안 유지 등의 명목으로 독립군에게 무장 해제를 요구했는데요. 거부하는 독립군 일부를 무력 진압하면서 희생이 컸던 사건입니다. 국방부는 장군이 참변 가해자로 가담한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 그러면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자신이 가담했다라는 내용을 소련에 말을 했다. 이 자료를 확보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문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계에서도 확인된 게 없다며 기자들이 다시 질문하자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재차 질문한 게 자유시 참변에 직접 가담을 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맞다 그랬다는 거는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서 우리 독립군을 살해하는 데 가담했다는 내용이 되거든요. 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제가 잘못 드린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하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십니까? 자유시 참변 당시에 홍범도 장군이나 그 부하들이 독립군을 공격하는 데 가담한 적은 전혀 없어요. 그 몰살 가담설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권총을 받은 것도 자유사변에 가담해서 또 자유사변에 공을 세워 받은 것은 아니다. 1921년 10월달 코민텔은 본부에 제출한 자유시 참변에 대한 보고서 역시 자유시 사변 책임 문제의 소재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홍범도 그리고 최진동 등의 우리 한인 부대가 사할린 부대를 공격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올해 9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찬성하는 이들이 모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진이나 이념으로 무리하게 제안하지 말아야 된다. 나보고 공산주의 문제는 하지 말고 항의를 했으니까 봐주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뭐냐면 여러분 그 광고 보죠. 어떤 보험 광고하는데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뭐 들어라 보험 들어라. 한 번 똑같아요. 나를 지키는 육사 교관들한테 대한민국 건국 중심인 자유민주주의가 유일한 공산혁명 활동하는 사람을 갖다가 달고 건국훈장을 주면은 건국 중심이 유일한 사람을 건국훈장 준다는 것은 이거 완전 대한민국이 개척하려는 얘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흉상 이전에 대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한번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거꾸로 돌려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독립영웅들에 대해서 그 이후의 시대의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막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부관참시하듯이 다 합의해서 세운 흉상을 갖다가 철거하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국방부의 흉상 이전 방침에 대해 보수 정치인들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말년을 보낸 카자흐스탄. 스탈린에 의해 강제 이주당한 뒤 카자흐스탄 지역의 한인 지도자로 활동했던 홍범도 장군. 지금까지도 고려인들의 정신적 지주로 여겨집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홍범도 장군님의 귀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하게 호위하겠습니다. 서거 78년 만에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왔던 때에도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은 기쁨과 동시에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 고려인들에게 흉상 이전 소식은 큰 충격이라고 했습니다. 강하게 분노한 분들도 있고 이러시면 안 된다. 이러려면 차라리 돌려보내라 유해를.
이분은 정말 끝까지 자기 사익을 추구하진 않았었어요. 이런 사람을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하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반대하는 상황. 하지만 국방부는 독립기념관에 모시는 게 더 적절하다며 이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독립기념관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전시할 만한 장소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수상 자료는 그냥 수장고에 잘 보관돼 있을 뿐입니다. 수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여기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나요? 독립기념관에? 수장고에 있는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전시를 할 수가 없어요. 독립기념관의 수장고는 어떤 곳일까? 건물 구석에 있는 창고였습니다. 다른 일반 관람객들은 흉상을 보지 못하네요. 네. 여기 들어가려면 적혀있는 것처럼 관계자회는 출입 금지이기 때문에 여기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은 사람만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독립군의 격에 맞는 더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할 후보지로 이곳 독립기념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독립운동의 공적을 선양할 수 있는 곳으로 흉상을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러나 국방부의 이런 방침이 독립군이 대한민국군의 뿌리라는 역사관에 흠집을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 설치한 지 5년, 갑자기 철거를 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육사 내부 문건을 입수해 그 전말을 추적해봤습니다. 육사 관계자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5년 전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설치할 때 관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3명 하자, 뭐 4명 하자 이렇게 했고 논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군사사학과에서 독립전쟁의 영웅들을 해갖고 5명을 추천했고. 5명을 추천한 곳이 어딘가요? 육사 군사사학과에서 요 5분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논의가 됐고. 당시 육사에 직접 자문을 했던 외부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떤 분이 적합한지, 후보들이 많으시니까요. 거기에 흉상을 설치할 만한 유명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대표적인 분이 누구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자문들을 서로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이력은 문제가 안 됐나요? 뭐, 전혀 뭐 문제될 게 없죠. 뭐, 꿈에도 상상 못하는 이야기죠. 예. 육산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였습니다. 자유시 거기에서 거의 1,500명 되는 우리 독립군의 씨가 마르는데 주역이었습니다. 소련군이 된 이분을 굳이 흉상을 세우고 그 육사에 만들라고 했는지. 국감 지적 후 한 달여 만에 육군 참모총장이 육사를 방문해 회의를 주관했습니다.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총장 방문 후속 조치 과제가 선정됐는데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하는 기념물 재배치 사업을 조기 시행하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재배치 대상은 홍범도 장군 흉상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 동상과 흉상 6개였습니다. 올해 5월 위원회는 안중근 의사 동상과 독립운동가 흉상 6개를 육사 내 공원에 두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7월 4일까지만 해도 육사 내 실내에 흉상을 놓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그런데 7월 21일 육사 교장을 비롯한 육사 관계자 2명이 신원식 의원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신원식 의원실 방문을 하고 나서 10여 일 뒤 육사 회의에서 처음 흉상을 육사 밖으로 옮기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이전 장소가 육사 안에서 밖으로 바뀐 겁니다. 신원식 장관 만나기 전후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만났다는 것이 당연히 외압이라든가 어떤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결정적으로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당시 의원 신분으로 국방부 육군 육사에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흉상 이전은 전임 장관 시절 육사 자체 판단으로 결정됐다고 답했습니다. 8월 초부터 흉상 이전을 위한 조치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8월 23일 육사는 흉상 이전 예산으로 1,500만 원을 요청했고 다음 날 바로 독립기념관에 흉상 위탁 관리 요청도 했습니다. 독립기념관에 공문을 보낸 바로 그날 육사는 경기도의 한 건설업체와 수의계약까지 마쳤습니다. 흉상 관련 쪽 일을 문의가 왔었죠. 가능하냐고 그래서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을 했던 거죠. 정확히 어떤 공사건이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흉상 그거 이전하는 거였어요. 갑자기 긴급으로 좀 해달라고 해서. 다섯 개의 흉상을 육사 밖으로 이전하는 계약서입니다. 8월 24일에 일을 시작해 9월 7일까지 이전 공사를 마치는 일정. 그런데 흉상 이전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8월 28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육사가 검토하고 있는 것도 어떤 방안이 결정됐거나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때는 이미 육사가 건설업체와 흉상 이전 계약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거기서 저기 뭐야 안 한다고 해서 취소해달라고 취소한 건데 하도 시끄러워서 그쪽에서도 뭐 취소해달라고 말이야 뭐. 육사 출신의 김병주 의원. 강한 지시가 없으면은 통상 이런 일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공문을 보내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23, 24일 이틀 동안 뭐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막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서는 공문은 형식적인 것이고 이미 흉상 철거에 대한 육군총장의 방침이나 또는 더 윗선의 어떤 강한 의지가 있지 않고는 이러한 절차는 아주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육사 충무관에는 홍범도, 김좌진 장군 등 7명의 독립전쟁 영웅의 이름을 붙인 공간도 있는데요. 안중근 장군실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미 철거 중입니다. 사관생도 종합교육시설인 충무관 앞에 세워졌던 5명의 흉상. 국군과 육사의 뿌리가 독립군, 광복군, 신흥무관학교라는 상징이었습니다. 최근 국방부 최고 수뇌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육군사관의 정체성은 6.25 전쟁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자로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체성이 육사의 정체성입니다. 육군사관학교는 46년도 조선기입니다. 사관학교로 만들어지고 국방부 만들어져서 우리가 국군이 정부 수립과 앞에 국가 건국과 앞에 만들어져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만 선양을 했어요. 지금 육사의 정신적 뿌리는 신흥무관학교인가요? 아니면 국방경비사관학교인가요? 육사에 대한 것은 국방경비사관학교로 보고 있습니다. 아, 참. 그러면 우리 헌법을 개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헌법을 개정하고 있는데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 국가재파상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을 따른다면 임시정부의 군사조직인 광복군을 계승해야 합니다. 보수 원로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이종찬 광복회장. 광복군 창설 당시 선언문을 들려주며 국방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세우는 시작하는 이 광복군은 오늘 시작하는 게 아니오. 1907년 대한제국군대가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해산되면서 의병이 일어났소. 그 의병이 독립군이 되고 그 독립군이 오늘의 광복군이 되는 것이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있는 역사를 왜 잊지를 못합니까? 그래가지고 또 한다는 얘기가 46년 조선경비대가 우리의 원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조선경비대라는 게 뭐예요? 미국 군정청에서 옛날에 군대했던 사람들 일본군, 만주군, 무슨 광복군, 무슨 군, 무슨 군 이렇게 합해서 만든 엉성하게 만든 이것을 다 우리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면 그 말이 되겠어요?
홍범도 장군 흉상과 함께 흉상 이전이 예정된 지청천 장군의 손자. 5년 전 육사가 줬던 명예 졸업증서를 꺼내들었습니다. 사관 생도들에게 참다운 군인의 귀감이 되었으므로 명예 졸업증서를 드립니다. 지금 육군사관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관 생도들한테 독립전쟁 하신 분들이 귀감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는 육군사관학교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신흥무관학교 교장을 지낸 윤기섭 선생의 손자와 함께 선조들의 명예 졸업증서를 반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실상 육군사관학교 역사에서 독립운동 역사를 지워버리는 독립운동의 역사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독립운동가들에게 준 명예 졸업증서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건 휴지 조각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반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반납 의사를 밝혔지만 육사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상황. 졸업증서를 정문 앞에 두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논란은 홍범도 함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우리 해군의 핵심 전략 무기가 될 홍범도 함을 진수하게 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진수한 1800톤급의 해군 잠수함 홍범도 함. 홍범도 함의 이름 변경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저는 그 군함에다가 홍범도 그 전 그 소련의 공산당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그거는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 네. 전 세계적으로 잠수함을 개명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글쎄요.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는 있습니까? 전 세계의 사례가 어떤지는 저희한테는 중요할 게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해군 참모총장을 지낸 황기철 예비역 대장은 월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말하는 분들이 자기 근한도 아닙니다. 이게 뭐 그렇게 하면 압력밖에 될 수가 없죠. 해군 총장이 근한이고 해군에서 검토해서 다 해야 되는 건데 홍범도 한 명이 바뀌어야 된다. 그건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역사적 평가에서 달라진 것이 없는데 한 명이 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죠? 박근혜 정부 시절 홍범도 함 한명 제정 당시 위원회 검증을 거쳤지만 논란은 없었습니다. 후보 중 1순위로 뽑혔고 이번에 국방부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해군본부에서 열린 자문회의에서 역대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홍범도 함 한명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참모총장들이 자기의 의견을 발표를 했죠. 많은 분들이 신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왜? 그게 지금까지 없었기도 하지만은 그게 미칠 파장이라는 건 그분들은 다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조원들의 사기와 해군의 어떤 얼마나 큰 영향을 준다는 건 뭐 말을 하지 않아도 그분들은 알고 계시죠. 대전 유성구에 있는 홍범도 장군로. 2년 전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것을 기념해 현충원로 중에서 약 2km 구간을 명예도로로 제정했는데요. 이 도로 이름을 두고도 시끄럽습니다. 거기 현충원에는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다가 한 목숨 바쳐버린 우리의 장군들과 우리의 사병들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홍범도가 북한 사람이죠? 네. 북한 아닙니까? 네. 도로까지도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맞습니다. 북한 정권이 세워지기 5년 전에 숨진 홍범도 장군에 대한 거짓 주장입니다. 명예도로명 폐지 권한을 가진 유성구청장. 명예도로명 제정 절차도 지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까 그 시민 소리가 여기도 들렸나요? 그럼요. 제 방 여기니까 바로 창 약간 열어놓고 있거든요. 저는. 그럼 아주 크게 들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신가요? 홍범도 장군호를 폐지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정확한 거고요.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이런 잘못된 이런 왜곡된 정보나 이런 역사인식들이 시민들한테 이게 확산이 더 되고 특히나 이제 후세들한테 왜곡된 독립운동사, 역사인식 이런 게 전달이 될까 봐 이어질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홍범도 장군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이후 홍범도 장군의 이름을 딴 이 도로명을 지워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PD수첩은 홍범도 장군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취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홍범도 장군에 대해 하는 말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유인에서 자유시에서 토벌을 했어요. 홍범도 장군이요? 예, 앞장서갖고. 홍범도 장군 아니에요. 그냥 앞잡이에요. 소련 앞잡이. 이런 잘못된 정보들을 어디에서 들은 걸까? 지금 저 홍범도에 관해서는 그 김용삼 홍범도 이렇게 유튜브에 치면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분석을 아주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예. 김용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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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명. 용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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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자, 용자, 삼자요. 역사나타 돌아보기 홍범도를 말한다. 영상을 직접 확인해 보니 3시간 반이 넘는 분량입니다. 면담을 합니다. 네. 이때 레닌이 홍범도에게 혁명 정권에 협조한 그 감사를 드린다. 혁명 정부에 협조한 게 뭐예요? 우리 무장독립군 판 거셨습니까? 예. 실을 말린 거. 네. 야. 그 감사의 표시로 금화 백루블. 금화 백루블 엄청난 돈입니다. 김용삼 씨는 월간조선 편집장을 지낸 인터넷 언론사 기자입니다. 그는 영상에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싸웠던 분들의 역사를 깎아내렸습니다. 이거 보니까 뭐 일본군은 봉오동에서 전사 한 명이고 뭐 독립군 뭐 수십 명을 사살했다라고 돼 있는데 나 당신들 그럼 근거 있으면 가져와 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책을 보면 예. 솔직히 얘기하면은 뭐 그 청산리 전투는 잘해야 무승부다. 청산리 대첩은 이제는 이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잘해야 무승부 정도. 그리고 봉오동은 예. 일본이 승리한 게 거의 뭐 확실하고. 김 기자는 권위 있는 연구자의 책을 근거로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인터뷰했던 장세윤 연구원. 그는 정말 청산리 대첩을 무승부라고 썼을까? 이분 무승부라 주장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무승부는 아니고. 네. 이런 자료들을 보면 이제. 그는 자신의 책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혹시 여기 무승부로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도 쓰셨나요? 무승부라는 말을 쓴 적이 없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군의 그 승천 분명하다 이렇게 이책 분명히 정리를 했습니다. 김용삼 기자가 인용했던 무승부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무승부라고 쓰시진 않으셨나요? 그럼요. 제가 일본군 참패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봉오동 전투도 일본과 중국 등 여러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일본군 100여 명이 살상됐다고 추정했습니다. 정화에서 볼 때는 우리 독립군은 승리에 분명하다 이렇게 종합적 결론을 내렸는데 이 김용삼 기자는 그런 기록보다는 어떤 그 자신의 해석이 유리한 일본 측 기록만 인용한다는 점에서 일본 측 기록만 내세워가지고 이 운동 독립은 주체 측 기록을 좀 깎아내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렇다면 왜곡된 해석일 수 있다. 김용삼 기자는 현재 이승만 학당의 교사입니다. 교장은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인데요. 두 사람은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 저자입니다. 이 책은 일본의 식민지배 덕분에 한국이 근대화를 이뤘다는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반일 종족주의 속편에서 김 기자는 한일 독립투쟁을 폄훼하고 친일파를 옹호했습니다.
강도 행위도 네. 독립운동을 하면 네. 막 월계관이 씌워주는 거예요. 그 만유까지도 지금 막 다 그 변조를 시켜놨잖아요. 네. 이완용이가 네. 나라 팔아먹어서 마치 나라가 네. 망한 것처럼. 네. 그러면 그 당시 이완용이가 무슨 나라 팔아먹을 수 있는 황제예요? 뭐예요? 2020년 말부터 대표적인 독립전쟁의 두 주역에 대해 비난에 가까운 칼럼을 써온 김 기자. 김자진 묘사할 때는 굉장히 파렴치한 사람처럼 그려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홍범도에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런 글 속에서 김용삼은 일제 당국의 당시 시선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의 역사 이런 서사가 친일파 척결의 권위와 도덕성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김용삼 기자는 이 한일무장투쟁을 한번 넘어서야 된다, 까서 넘어가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단단히 했던 것 같아요. 김용삼 기자에게 직접 연락해봤습니다. 장세윤 연구자님이 그런 말 그렇게 쓴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예. 예,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저도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 후 자료를 다시 확인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 3년간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칼럼들을 수차례 써왔습니다. 동시에 관련 영상들도 올리며 일종의 담론을 만들어왔습니다. 보니까 이분이 계속 기사를 쓰고 있네요. 저는 이제 계속 쓰는지 몰랐더니 20년부터 여러 차례 기사를 계속 쓰고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주장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또 정책이나 방침에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김용삼 기자는 한국자유회의라는 단체에 참여해왔습니다. 한국자유회의는 박근혜 탄핵 요구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7년 이른바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창립 때부터 김용삼 기자가 함께했던 한국자유회의는 최근 국회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장관님, 2017년 출범한 한국자유회의라는 단체를 알고 계십니까? 네. 장관께서 주도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이 단체 출신 인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2017년 이 단체가 만들어질 때 함께했던 주요 인사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부 주요직에 한 자리씩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통일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김태호 안보실 1차장,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한국자총 부총재, 박문진 이사, 대통령실 비서관 등 어림잡아 대충 본 것만 해도 11명 이상이 윤석열 정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자유회의 회원 10여 명이 윤석열 정부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올해 8월 임명된 EBS 이사. 2년 전 칼럼에 홍범도 장군을 공산주의자, 자유시 참변에 가담한 반민족 행위자라고 썼습니다. 그 외에도 한호섭 국정상황실 실장을 비롯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까지 뉴라이트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인물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습니다. 뉴라이트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1948년 건국론입니다. 우리가 독립국가의 국민이 된 거는 비로소 48년이었다. 45년은 일본의 압박으로부터 노연하기는 했지만은 소련군, 미군, 38선을 중심으로 나뉘어서 분단 점령을 당한 상태였지 그게 우리가 갈구하던 광복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45년이 광복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잘못된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거고 그 연장선에서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인 거고 대한민국의 국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인 것이고 뭐 김구 뭐 이런 인물은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고 뭐 대한제국 다 무의미했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한국 근대화에는 일본이 더 기여를 더 많이 했고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는 공산 세력과 맞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으로, 그리고 산업발전과 경제성장, 민주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이 이 윤석열 정부 곳곳에 포진하면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상당히 지금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메시지라든가 그런 것에도 지금 이제 그 뉴라이트 사관이 이제 담기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까지 좀 연결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국면인데. 경축사에서 건국운동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1948년 건국됐다는 건국절 주장과 괴를 같이 한다는 지적입니다.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은 3.1운동과 이후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닌 해방 후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48년 건국설은 헌법 정신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펴낸 대한민국 관보 1호에 1948년 9월 1일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종찬 광복 회장은 건국절 주장이 일제감정기를 정당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48년에 건국절이라고 한다면 그전에 나라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때가 건국이 됐으니까요. 우리가 일제가 우리를 강점한 것을 인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위험한 말씀입니다. 이 만약 우리가 일본 신민으로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 위안부 할머니는 우리가 항의를 하지 못해요. 강제징용도 항의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대법원이 판결한 거 다 뒤집어야 돼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외교적, 사법적인 모든 것, 이 질서가 다 깨져버렸는데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해야 됩니까? 건국절 논란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광복절을 건국절이라고 칭하면서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말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60년은 성공의 역사였습니다. 발전의 역사였습니다.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2008년 문체부가 건국 60주년 홍보책자를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면서 또 논란이 일었습니다. 책자는 임시정부에 대해 독립국가를 대표한 것은 아니고 실효적 지배를 통해 국가를 운영한 적도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1948년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며 건국의 공로 또한 정부 수립 참여 인물들의 몫이라고 기술했습니다. 당시 광복회는 반발하며 회원들이 받은 건국 훈장 만여 개를 모두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문이 일자 당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광복회를 찾았습니다. 한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참 유감입니다. 논란이 되고 오해를 일으키고 이게 갈등을 생긴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국론을 분열시키면 안 됩니다. 장관이 유감을 표명하고 책자를 수정하면서 건국절을 둘러싼 파문은 일단락됐습니다. 2005년 뉴라이트 출연하고 이명박 정부 때 뉴라이트들이 집권을 했잖아요. 한 축으로. 그리고 뉴라이트가 소멸됐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한번 쫙 몰락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 딱 되고 이 뉴라이트 MB맨들이 쫙 기원한 거거든요. 4년 전 한 유튜브 채널에서 했던 발언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었던 인사가 있습니다.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우리를 점령하는 걸 미워하는 거는 그동안 미워하고 다 했고 사과받고 돈 받았잖아. 이제 잊어버리고.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후보자가 발언을 했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뉴라이트에 관련된 그런 관점이나 사관하고 비슷하다 그러는데 혹시 뉴라이트세요? 그 뉴라이트하고는 제가 전혀 저도 이번에 그 용어 자체도 이번에 알았을 정도로 잘 모르고요. 아, 이거는 그러세요?
임시정부 수립을 지금 이제 공식 그의 역사관은 유라이트와 유사해 보입니다. 아니 대한민국 아 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광복국과 독립군에서는 이념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군대 육군사관학교에서 그걸 선양하는 건 아니다. 우리 독립운동을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독립운동이었다. 10월 7일 그는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했습니다. 우리 항일 독립운동 역사를 지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광범위한 지금 역사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새삼스럽게 문제로 삼아서 다시 공산주의 빨갱이 얘기를 꺼내므로 해서 다시 한국 사회를 이념적으로 분열시키려고 하는 움직임과 뉴라이트의 오랜 욕구가 결합해가지고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그런 저는 역사학자는 그런 주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자기 자유니까요, 그죠? 그것도 하나의 견해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죠. 그렇지만 정치 지도자는 보편적 시각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국민들의 어떤 보편적 독립운동에 대한 존경심 이런 것들에 상처를 입혀가면서 굉장히 짧은 시간 만에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두 달여 전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 강서구청장 선거 후 소모적 이념 논쟁을 멈추고 민생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대통령 말처럼 소모적 이념 논쟁이 멈추려면 독립운동가들의 흉상 이전 계획부터 멈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헌법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 또한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홍범도 장군을 둘러싼 이 논란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